그래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시설 전체가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흔히 냉방병으로 불리는 레지오넬라는 오염된 물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고 주로 독감이나 폐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기침과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을 보여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모텔 물 저장 탱크에선 살균 소독 권고 수치에 해당하는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실상 모텔 영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레지오넬라로 영업시설 전체를 폐쇄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레지오넬라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염된 물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나뉘는데 폐렴형의 경우는 잠복기를 거쳐 심각한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급증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 환자의 약 80%는 50대 이상이며 만성 호흡기 질환, 혈액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자, 면역 기능 저하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에 대형 시설의 급수 시스템 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